에너지가 달라지고 있다. 작고 가벼운 배터리에 담겨 움직이는 에너지. 누구나 에너지 하나쯤 가지고 다니고 자동차도 배터리로 움직이는 시대. 기름이 없어도 이 배터리 하나면 어디라도 갈 수 있다. 전기요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가 생산하는 에너지. 자동차 배터리로 전등을 켜고 난방을 하고 텔레비전을 볼 수 있다. 필요할 때 꺼내 쓰고 남으면 저장하고 간편하게 에너지를 휴대하는 에너지 혁명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인류가 전기에너지를 사용한 지 불과 100여 년. 우리는 매일매일 세상 참 살기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나눕니다. 전기를 이용한 각종 전자기기들이 나타나서 보다 빠르고 편리하고 보다 안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세상 참 살기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계속 나누게 될까요? 전 세계 각국은 지구를 지키기 위해 탄소 배출을 감소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석유, 석탄 같은 화석 연료로 만들어지는 전기 에너지를 점차 확실하게 줄여라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려면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자, 불과 몇 년 안에 여러분 곁에 이런 집이 속속 등장할 전망입니다. 자동차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수소 전기 하우스. 이 집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은 자동차. 자동차가 발전소가 되고 전기요금을 따로 내지 않는 미래의 집. 에너지 걱정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한 대만 있으면 집안에서 필요한 모든 전력을 공급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한 이유. 그 첫 번째는 전기를 저장했다 쓰고 방전되면 다시 충전해서 쓰는 배터리 때문입니다.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매년 다양한 신제품을 선보였던 이 박람회에서 올해 가장 주목받은 것은 작고 가벼운 에너지를 장착한 제품들. 공중에 둥둥 떠있는 스피커와 드론에도, 신체 기능을 체크하는 신발과 양말에도 배터리가 들어갔다. We're also working on a smart racing sock that will help them with foot pressure analysis to make them better drivers.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 배터리의 발전은 곧 무한 생활 혁명을 가능케 하고 있다. 모든 사물들이 전선 없이 서로 전기적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믿고 있는데, 형상이 자유롭고 쉽게 변형이 가능한 전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And batteries, if they become cheap enough at some point, could be a very nice complement to wind and solar power. 기존에 우리가 이제 그 휴대폰이라든지 노트북과 같은 그 뭐 디지털 카메라라든지 그런데 필수적으로 리튬 이온 배터리가 이제 사용이 되고. 배터리는 흔히 건전지로 불리는 1차 전지에서 시작됐다.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해 사용하는 1차 전지는 수명이 다하면 버려야 한다. 그런데 80년대 말 1차 전지의 한계를 극복한 2차 전지가 등장했다. 무선 전자제품을 사용 가능케 한 2차 전지.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그것은 리튬이온 배터리였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양극과 음극, 분리막과 전해질로 구성된다. 양극에 모여있던 리튬 코발트 산화물 중 리튬이온이 분리막을 통해 이동하면서 전기 에너지가 발생한다. 리튬이온이 양극과 음극을 오가면서 충전과 방전이 되는 원리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가져온 변화. 휴대폰만 봐도 알 수 있다. 크고 무겁던 휴대폰이
점점 더 작고 가볍고 다양한 디자인으로 진화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현재까지 개발된 배터리 중 부피, 무게당 에너지 용량이 가장 크고 가장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다. 500회 이상 충전과 방전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뿐일까? 더 안전하고 더 오래 사용 가능하고 다양한 제품에 활용할 수 있는 배터리는 없을까? 배터리 형태가 다양해지면 이전엔 없던 전혀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사각형의 무겁고 딱딱한 배터리 대신 얇고 접을 수도 있는 배터리를 고민하던 끝에 등장한 것이 종이 배터리. 일반 종이에 활물질, 화학 반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물질을 바르자 불이 들어온다. 물론 리튬이온 배터리처럼 양극과 음극, 분리막을 설치해야 한다. 종이의 셀룰로이드 성분을 활용한 이 배터리는 얇고 접거나 구부려도 손상되지 않는다. 종이 배터리에서 좋아진 점은 이제 부 형태들이 아닌 섬유 형태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온과 전자의 이동을 굉장히 원활하게 해줘서 성능의 향상을 많이 높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실 한편에서 재봉틀 작업이 진행된다. 옷에 부착하는 배터리, 전기가 통하는 실과 천, 그리고 전해질과 카본 첨가물이 그 재료다. 옷감에 전기가 통하는 실로 원하는 문양을 만들고 프린팅한 뒤 여기에 다시 전기가 통하는 활물질을 바르면 기본적인 작업이 끝난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중에 옷에 들어가는 게 이제 점점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배터리를 저희가 갖고 있는 프린팅이라는 기술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문양을 옷에 부착하면 이것이 전기 에너지를 저장했다 사용하는 배터리 역할을 하게 된다. 상당히 여러 가지 응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올림픽 같은 데 열렸을 때 운동 선수들이 여기 번호를 쓰고 달리지 않습니까? 번호에 만약에 배터리가 거기 일체화가 되고 여기에 센서라든지 어떤 송신을 보낼 수 있는 칩이 있다면 마치 공상과학용처럼 마라토너가 뛰는데 이 사람을 그 중앙 본부에서 계속 디텍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밤에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좀 위험하잖아요. 이렇게 어두운 상황이 됐는데. 근데 여기 이제 배터리가 있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램프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어떤 노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안전성이 될 수가 있겠고. 배터리 연구에서 무엇보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연구진은 실생활에서 또 하나 중요한 연구 포인트를 찾아냈다. 캐패시터, 즉 전구 표면에 전하를 흡착시켜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인 캐패시터를 새로운 방법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종이 배터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뭔가 또 새로운 게 없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커피를 마시다가 흘렸어요. 흘렸는데 그걸 이렇게 종이로 닦았는데 이 쓰레기가 에너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커피 성분에 이 전지에 활물질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요소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엘리먼트가. 그래서 쓰레기로 버려지는 게 잘만 하면 에너지로도 될 수 있겠구나. 커피 캐패시터의 재료는 실생활에서 흔히 만나는 커피 묻은 종이. 이 종이를 태워서 만든다. 일반적인 캐패시터는 인체에 유해한 포타슘 하이드록사이드를 사용하는 데 반해 이 커피 캐패시터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커피를 이용한다. 더욱 이 커피 캐패시터는 자유자재로 구부러지기도 한다.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시대인 플렉서블, 웨어러블, IoT 시대에는 이런 전선이 필요 없는 일종의 유비쿼터스 시대가 됩니다. 즉 와이어리스라고 하죠. 오래 쓸 수 있고 그다음에 형태가 자유롭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요구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배터리가 개발될 때마다 새로운 제품이 등장한다. 그리고 신제품은 생활을 바꿔놓는다. 그런데 올해 초 하나의 뉴스가
전 세계를 긴장시켰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기본 원료인 리튬과 코발트 원자재 가격이 3배 이상 폭등한 것이다. 이것은 마치 석유 가격 폭등과 같은 사태였다. 리튬과 코발트 가격 상승은 곧 배터리 가격 상승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왜 리튬일까? 원소 주기율표 앞부분, 원자 번호 3번인 리튬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벼운 금속이다. 알칼리 금속 중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크다. 하얀 석유라 불리는 리튬을 대체할 방법은 없을까? 10여 년간 배터리를 연구해온 울산과학기술원 김영식 교수 연구팀은 최근 리튬 대신 나트륨을 이용한 해수전지 개발에 성공했다. 바닷물에서 배터리 원료를 얻어낸 것이다. 각형 해수전지를 이용해서 실제 바다 환경에서 사용되는 해수전지 부표를 점등해 보겠습니다. 이 배터리는 무엇보다 바닷물 속에서 작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어떻게 나트륨이 리튬을 대체한 것일까? 나트륨의 원자 번호는 11번. 리튬보다 질량이 무겁고 에너지 밀도가 낮다. 따라서 배터리를 만들면 무거워진다. 그러나 나트륨 이온을 이용해 전하를 운반하는 해수전지는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더 오래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리튬이온 전지가 자동차나 이제 포터블, 이제 뭐 핸드폰이나 노트북에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데요. 지금 이제 관심이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해서 이제 풍력이나 솔라, 태양전지 단지에 저장실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배터리의 크기가 그물만한 이제 배터리가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리튬 이온 전지의 가격을 보게 되면은 뭐 36% 40% 이상이 그 안에 양극 소재 값이 이제 대부분인데요. 그런 양극 소재는 우리나라에도 없고 100%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해수전지 개발된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이제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에 이제 고가인 전지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해수전지가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가면은 원래 16mAh 리튬이온 배터리는 가격 문제 때문에 대용량 배터리를 만드는데 제약이 많았다. 해수전지는 싼 값에 대용량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공장이나 발전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해수전지가 상용화되면 미리 충전해 놓은 배터리로 공장을 가동할 수 있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지난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는 쓰나미의 공격을 받자 모든 전력이 차단됐다. 만약 이런 원자력 발전소에 해수전지가 사용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발전소 일부분이 파괴되더라도 전력이 계속 공급됐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전력으로 다른 장치를 가동시켜 방사능 유출을 막을 수도 있다. 해수전지는 바닷물이 있는 한 계속 가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전지가 이제 에너지의 덴스티가 높고 볼테이지가 높으면 그건 안정성 문제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리튬 이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에어 쿨링, 열을 낮추기 위해서 방전할 때 뭐 물, 워터 쿨링이라 해서 그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해수전지는 항상 해수가 있어야 돌아가는, 작동하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열적인 안정성 측면에서는 다른 이온 전지에 비해서 많이 안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